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가족 상담사랑 뭐 부부 상담사 이런 자격을 취득한다고 한참 수련받고 또 시험 준비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 상담 이론이랑 가족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너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파일을 계속 읽으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임상 심리사 준비할 때도 뭐 임상 심리학이나 뭐 DSM-5나 이상 심리학 같은 과목들이 이렇게 한 번에 머리에 이렇게 새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중얼중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매번 이렇게 읽는다는 게 목도 아프고 뭐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뭐 가족 상담뿐 아니라 이렇게 뭐 상담 심리 이론이라든지 DSM-5 같은 이런 과목들을 오디오 파일이나 영상의 형식으로 입으로 공부하는 걸 남겨두면 이동할 때나 약간 아리까리할 때 그때 다시 보고 듣고 하려고 이렇게 공부합시다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히 제가 공부하려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공부합시다 영상이 올라오면 아, 송아지가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올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대학원 수업하면서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발표를 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어떤 복습의 개념으로 영상을 만들지만 이제 이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각자가 원하시는 목적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누친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유럽계 유태인 이민자셨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의사 훈련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서 군의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신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서 나단 에커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와 함께 아동 정신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또 다시 갑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그 난민 아동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미국에 와서 이번에는 정신분석 훈련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셨죠? 그러다가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게 이제 비행청소년이나 하류층, 이민 온 그런 유색 인종들이 있는 윌트위라는 학교에 정신과 의사로 일하시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하셨던 정신과 의사 나단 에커먼의 같은 경우는 이런 하류층이 아닌 좀 중류층 이상 위주로 정신 분석이 확장된 그런 형태와 체계 이론을 통합한 가족 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신 분석적 접근을 하는 걸 버리지 못하신 거죠. 근데 미누치는 윌트윅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류층 이런 유색 인종 이런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기존에 배웠던 정신의학이나 그런 정신분석적 치료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냐면, 예를 들어 흑인 빈민가나 이민자들의 경우 이렇게 몰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화된 그런 핵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같이 사는 형제들이 뭐 엄마가 다 다르거나 아버지는 뭐 범죄에 연루돼서 갑자기 뭐 감옥에 가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가족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단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법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당장 즉각적인 개입과 그런 행동지향적인 치료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으신 거죠. 미누친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신 분은 아니고 어떤 저항? 혁신의 아이콘 이런 느낌이셔요. 그래서 윌트윅 학교의 현장의 그 상황과 이런 미누친 박사님의 성향이 만난 것이 이런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을 탄생시키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누친 선생님은 팔로알토의 헤일리와도 소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헤일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드리겠지만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대표 학자들 중한 분이신데요. 특별히 이 미누친의 개념이죠. 위계,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을 만드신 분이세요. 아무튼 윌트윅 학교에서의 근무 이후에 필라델피아 아동지도 클리닉에서 계시면서 구조적 가족 치료의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많은 연구와 임상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또 뉴욕에서 미누친 가족 연구소도 설립하시고, 또 세계적으로 강연도 다니시다가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가 어떤 모델인지 주요 개념 치료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구조적 가족 치료의 그런 주요 개념들 중에서 첫 번째 가족 구조인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조직적인 틀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집 구조에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집에 이렇게 층을 나누는 틀은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위계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 층마다 벽이 있고 문이 있죠. 이건 각각의 공간, 방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럼 각각의 방들은 뭘까요? 바로 방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하위 체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미누치는 가족 구조를 보려고 했을까요? 다른 말로 왜 하위 체계와 경계선과 위계 구조를 파악하려는 걸까요? 왜냐하면 가족의 전체 맥락 안에서 가족의 역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미누친이 말한 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방들이죠. 하위 체계가 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위 체계들은 제 각각의 위치에서 다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과 역할도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서로가 중요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부부 하위 체계 같은 경우에는 위계 구조에서 봤을 때 위로는 원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는 원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반드시 건강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체계입니다. 이 부부 하위 체계는 자녀가 없어도 존재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 하위 체계는 부부 하위 체계에서 자녀가 생김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그런 체계고요. 또 거기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생기는 거죠. 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런 역할과 연관된 체계입니다. 부부나 부모 하위 체계 둘 다 주요 가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상과 조정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모 자녀 하위 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요. 세대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니까요. 그래서 이 하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위계 구조가 확립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미누친 선생님은 보신 거죠. 만약에 위계 구조가 어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역기능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는 동일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회적 실험실이라고 할까요? 작은 이 가정에서 작은 사회를 경험한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서. 그래서 경쟁, 뭐 협동,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가 경험하면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외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차이가 있겠죠. 저도 외동인데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충분히 시행착오를 경험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부모의 힘이 어떤 형제 자매들 중 누군가에게 많이 가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가는 식으로 이렇게 좀 부모가 부적절한 개입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하위 체계가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부모는 균형 있는 개입을, 자녀들은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자율성을 키워가야 하겠죠. 다음은 경계선인데요. 아까 그 집 구조 보면은요, 벽에 이렇게 문이 달려 있었잖아요. 명확한 경계선은 문을 열 때는 자유롭게 열지만 또 닫아야 할 때는 또 닫을 수 있는, 자유롭게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명확한 경계선은. 근데 아예 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면 밀착된 혹은 융합된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아예 문이 안 열려서 옆방이 위험한지 어떤지도 그렇게 모를 정도가 되면 경직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경계에서는 가족원들 사이에 상호 교류하는 그런 정도나 그런 친밀감과 관련된 접촉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계선 관련 여러 기호들이 있어요. 근데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기호가 있는데요. 연합과 우회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계 구조입니다. 네, 아까 집 구조에서 이렇게 층을 나누는 역할을 했었죠. 그 위계 구조는요, 군대처럼 뭐 뭔가 복종을 해야 하는 의미의 어떤 그런 계급으로서의 위아래가 아니고요. 가족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가족 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권력을 가진다라는 말은
이제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우친 같은 경우는 부모 체계가 자녀 체계에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어떤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위계 구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위계 구조가 어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장년이 된 그런 자녀 체계가 부모를 모시거나 책임을 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어떤 그런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겠지만 어떤 실제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드려야 할 때가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보편적인 위계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이 구조가 이제 깨졌을 때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모습으로 그 역기능이 드러나냐면은 재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붙들어 돕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휴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휴는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역기능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동맹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동맹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어떤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이진 않아요. 병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 같은 경우는 안정연합과 우회연합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이제 우회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그 정서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 우회연합이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안정연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정연합은 지속적으로, 다른 말로 안정적이라고 할 만큼 이런 역기능적인 연합 관계가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관계가 병리적으로 될 가능성이 이제 높죠. 여기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지고 온 이 동맹의 예시를 보시기 전에 더 보편적인 동맹의 형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보편적인 동맹의 형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해서 용돈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형제끼리 말도 잘 안 하지만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병리적이거나 적대적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이 동맹의 예시는 이제 아버지 편, 어머니 편 이렇게 패까지 나눠져 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 연합을 보시면 먼저 우회 연합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좀 갈등 상황 중인데요. 어머니가 남편과의 그런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들을 끌어들였어요. 민우친식으로 말하자면 우회 연합을 한 거고 보혜는 식으로 말하자면 삼각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근데 이 우회 연합이 지속되면 결국 이런 안정 연합 상태가 되는 거고요. 보혜 식으로 말하면 이제 완벽한 삼각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개념 네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 때문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도 가족을 재구조화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치료자가 가족에 합류하고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라포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유지, 추적, 모방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가족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가족이 이끄는 흐름대로 따라가요. 공감적인 연결, 즉 가족과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본격적으로 가족의 구조 형태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관찰, 실현, 가족 지도, 확인 등이 있습니다. 관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상담실에 앉아있는 위치나 대화할 때 이런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관찰하면 가족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현 같은 경우는 치료자가 가족에게 상담실에서 그런 갈등 상황을 실제로 재현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자가 중간에 즉각 개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현을 위해서 이제 부부가 막 대화를 하는데 장녀가 계속 선을 넘어서 이렇게 끼어드는 게 관찰되는 거예요. 이때 즉시 치료자는 장녀에게
부모 연합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지도의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 지도라고도 부르는데 아까 이제 동맹과 연합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경계선을 활용한 지도를 그려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구조를 확인한 후에 실제 치료를 위한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재구조화를 위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격화라고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인데요. 가족이 늘 해오던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호작용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치료자가 건드리거나 깨뜨리는 거예요. 정곡을 찌른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직면시키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증상 활용 기법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아예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 증상을 오히려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역설적 기법처럼 그 전략적 가족 치료에. 아니면 오히려 증상을 과장해서 표현하도록 하거나, 아닌 반대로 가족들이 자녀의 그 증상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다른 거에 더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증상을 재명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춘기 자녀를 자아를 찾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시기라고 재명명함으로써 그 가족의 증상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설정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 부과 같은 경우는 상담실에서도 즉각 바로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남편께서 부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셔서 앉으시고 딸은 이쪽에 앉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숙제로 낼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책을 보시고 한 30분간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인데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되고요.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을 설명한 거고요.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담자는 10년 전에 농촌 총각과 결혼해서 입국한 조선족인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폭언, 폭력, 욕설로 인해서 도망쳐서 쉼터에 이렇게 입소를 하고 있던 중에 상담 의뢰가 되었어요. 문제의 포인트는 시어머니와 마마보이인 남편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내담자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 내담자의 두 자녀까지도 소나기에 잡고 있어요. 엄마만 왕따가 된 상황인 거예요. 내담자가 조선족이라서 의사소통이 좀 어렵고 또 한국의 그런 시집 문화에 아직 적응도 잘 못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내담자는 굉장히 손재주가 좋아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남편은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겠죠? 자, 구조적 가족 치료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자, 여기 가게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시어머니가 남편과 두 자녀까지 이렇게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모자간에 밀착된 경계선을 분명한 경계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아들과의 그런 상호작용 빈도수를 감소시키는 개입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부부관계 개선과 자녀 양육의 책임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 부부체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체계의 위계 구조도 재확립해야겠죠. 자녀들이 할머니가 아닌 엄마 아빠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굉장히 이상적인 치료 플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했고요. 또 폭언이나 욕설로 인해서 좀 인간성이 짓밟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부부체계 강화를 위한 그런 친밀감 형성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회복의 의지가 일단 있어야 되는 게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도움까지 모든 게 좀 맞아 흘러가야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이 사례는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사례집인 이 책 가족치유라는 책에 소개된 그런 사례인데요. 잠깐 일부만 소개하자면 대략적으로 이런 가족 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이 중에서
IP. IP는 증상을 나타내는 가족 구성원이에요. 내담자. 이 대가족의 온 집중을 받고 있는 히스테리성 다리 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딸이 이제 IP예요. 엄마에게 딱 붙어서 엄마를 목발 삼아 절뚝거리며 다니고 있어요. 이 가족 지도를 보시면 3대에 걸친 보헨식으로 말하자면 삼각화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모녀 관계의 경계선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밀착되어 있고 또 남편들과는 다 거리가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이 상실되고 결여된 부분으로 인해서 한쪽 배우자가 한 명의 자녀와 안정된 연합을 이룬 전형적인 삼각화에 걸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이것이 또 보현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서 프로그래밍에 의해 세대 전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우친 선생님은 3대 각각의 이 모녀 관계에서 의존되고 연합된 고리를 끊어내는 시도와 동시에 부부체계, 부모 자녀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개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친밀감을 좀 더 가지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IP가 즉 엄마를 목발 삼아서 다니던 딸이 엄마와의 연합, 밀착, 의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엄마를 목발로 삼던 것을 대신할 진짜 목발을 제작해서 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민우진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더 시간을 보내게 했죠. 이 딸은 IP는 한동안 어찌저찌 목발을 잘 사용하면서 걸어 다녔고요. 모두가 조만간 이제 이 목발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목발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 목발이 부모를 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 또한 이 목발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요. 이 말은 이 딸의 부모는 사실상 아이의 목발이 없이는 화합하지 못하는 제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딸은 부모님이 헤어질까봐 그 관계를 붙잡아 놓기 위한 용도로 목발을 증상을 지속시키는 대체물로서 이 목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디테일한 내용을 다 적지는 못했지만 대략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예요. 간단하게 일부만 소개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더 다양한 사례가 많으니까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학지사에서 나온 가족치유 책이고 오재영 교수님이 번역하셨습니다.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